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예년에 비해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심동욱 아나운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일 오전 10시 판교 톨게이트입니다. 평소와 같으면 차량으로 혼잡할 시간이지만 코로나19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며 한산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시민들 역시 귀성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한 귀성객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11일 전국 교통량을 378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낮 12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오후 6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오전 10시 판교 톨게이트 앞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면서 평소와 달리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만 귀성 움직임이 적은 대비에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교통량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니 실시간 교통정보 역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교 톨게이트 앞에서 심동욱이었습니다.